정윤아가 산장을 떠난 건 3시. 선택의 언덕에서 남자 5번을 만났고 남자 5번은 내려가던 길에 남자 1번을 만났다? 거절받은 남자 1번이 다시 내려왔는 누구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결국 여자 3번한테 차이고 3일 전에 떠났어요. 생긴 꼬라지가 딱 범인이네. 아주 복병이 숨어 있으셨어. 너 뭐야 엄마? 왜 안 떠난 거야? 원장님! 제가 여자 3번한테 진짜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뭐? 이 새끼 무슨 새끼? 아무래도 제가 너무 촌스러워서. 3번이요. 예, 3번이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 같길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려고 찾아왔는데. 여자 3번 지금도 꼭 좀 잡아주십시오. 아, 나 이 야, 너 왜? 아, 나 이런 새끼. 근데요, 혹시 여자 1번은 조사해 보셨어요? 뭐? 둘이 좀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왜 나왔어요? 왜 나오긴. 결혼할 사람 찾는 프로잖아. 잊었어? 나 어제 시청자 게시판에 글 올린 거. 아, 여자 3번의 추악한 과거? 왜? 겁나? 과거가 밝혀질까봐? 시청자 게시판? 여자 3번의 추악한 과거? 예, 지웠어요 제가. 왜요? 기껏 청순녀로 포장해냈는데 그런 거 터져봐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섭외를 했니 어쩌니. 아우, 생각만 해도 피곤하거든요. 누가 그래요? 제가 여자 3번이라 아는 사이라고? 누가 말한 게 중요한가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별거 아니에요. 아는 친구의 남자친구가 정윤아랑 바람이 났었어요. 고작 친구 때문에? 그래도 전 끝까지 그 여자 비밀 지켜줬어요. 착한 척, 순진한 척, 가증 떠는 꼴 보면서 역겨운데도 남자 출연자들한테 얘기 안 했다고요. 그 정도면 페어플레이 한 거 아닌가요? 페어플레이를 한 건지 뒤로 꿍꿍이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알고 보면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게 여자 1번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런 유치한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유치한 짓은 안 하고 살인 같은 무서운 일은 하시겠단 말로 들리는데요. 이런 말 서로 의미 없잖아요. 전 어차피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동만이가 알아봤는데 IP 추적 결과 여기 산장에서 올린 글은 아니래요. 응? 아니 그럼 뭐야? 여자 1번은 아니라는 건데. 묘하게 뺑뺑이 돌리는 사건일세. 아니 이 사람이다 싶으면 저 사람이 튀어나오고 저 사람이다 싶으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 이거 참. 일단 시청자 게시판에 글 올린 사람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유검이 직접 올라갈 필요 없어요. 예? 아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 우리의 최고급 인력. 아 근데 민 검사님은 서울에 진짜 왜 올라가신 거예요?